일본 최후의 문인화가 최초의 현대 일본 화가라는 수식어가 붙는 도미오카 데사이는 에도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1837년 1월 27일 교토에서 승려의 제례복을 판매하던 토미오카 코레노보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보통 그의 이름은 유스케로 불리웠지만 메이지 시대가 시작될 때에는 일시적으로 데사이라고 했고 후에 다시 하쿠렌으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청력이 안 좋아 그의 아버지는 그가 상인이 되기보다는 학자로서 성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 당시 저명한 국학학자인 오쿠니 타다마사의 지도 아래 중국어 유학과 문학, 고대 일본의 고전학자로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데사이의 아버지는 1843년 그의 나이 겨우 7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자 가정은 쇠락하게 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신사의 급사로 일하게 되고 15세 무렵부터 유학의 훌륭한 스승을 찾아 국학과 한학, 한시 등을 배우게 됩니다. 또 그는 1855년인 18세 무렵 위대한 불교신이자 화가, 도예가, 서예가인 그의 학문적 멘토이자 후원자가 될 불교 비구니인 오타카키 렌게츠와 함께 살게 됩니다. 또한 데사이는 이듬해부터 여러 유명한 그림 스승에게 중국의 남북종화와 야마토 그림을 배우고 다시 나가사키를 유학하여 나가사키 남아파로부터 그림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유학하고 돌아와 1861년 렌게츠의 집에 그림 학원을 열어 화업으로 생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11년 동안 그림을 배우며 자신의 스타일을 개발하였습니다. 데사이는 승려의 의복을 받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그는 대단히 종교적이고 영적인 사람이었으며 또한 철학의 깊은 숭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태어날 당시 중국의 문화, 학문, 철학, 예술, 종교 등은 일본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자가 되길 바랬던 부모의 후원 아래 자연스럽게 불교, 유교, 도교, 일본의 토착신앙인 신도 등에 정통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의 주제는 거의 모두 이러한 학문적 배경이 바탕이 된 것들입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이신회무도, 조수인물희화, 여우사제, 하쿠조스, 칠복신도, 군신축수 등은 일본 토착신앙에 근거한 것이고 아베나카마로, 명주망월토는 일본의 고전, 표점도, 어촌답 등은 중국 고전, 중임치련 봉래산도, 동영신산, 군선고해도 등은 도교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케노 타이거와 마찬가지로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을 왕래한다 라는 좌우명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는 이를 몸소 실천하여 남쪽의 나가사키부터 북쪽의 홋카이도까지 여행을 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 중에는 유독 풍경화가 많은데 그가 일본 각지를 여행하며 아름다운 인상들을 화폭에 담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데사이는 풍경에서 사람들의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 다소 거칠지만 풍부한 색상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데사이의 모든 그림은 종교적이며 문학적인 에피소드를 불러일으키거나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림이라는 매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문인화 계통의 예술가라고 불렸던 데사이는 자신의 본래 직업은 학자이고 그림은 여기, 즉 취미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학자이며 서예가답게 그의 그림에는 수많은 찬이 그의 개성적인 색채와 함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나는 의미가 없는 그림은 그리지 않는다. 나의 그림을 볼 때는 찬을 먼저 읽어준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1900년에 새로 개교한 리치메이칸 대학의 교수가 되어 후학을 양성하고 작품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그는 정작 일반 전시회에 출품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통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인화를 기본으로 한 야마토 그림, 카노파 그림, 베트남 그림 등 다양한 회화 양식을 더해 매우 창조적이고 독자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일본 황실에서도 그의 그림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해서 1907년 그는 메이지 천황의 공식 화가로 임명이 되었고 황실로부터 후원을 받았으며 1917년에는 일본 황실의 궁정화가로 임명되어 국내청을 관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도 다작을 한 화가로도 대단히 유명한데 그는 커리어상 그가 생산한 작품은 최소 1만 점에서 최대 2만 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루에 70점을 그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 80세가 지나 점점 융성하고 색채 감각이 넘치는 걸작들을 많이 그렸는데 코끼리를 평가하는 4명의 장님, 구파도, 봉석도 등은 마치 지금의 현대 회화를 보는 느낌을 줍니다. 데사이의 최고 걸작들은 그의 나이 80세부터 1924년 89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그의 생애 말년에 그려진 작품들입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유교, 불교, 도교, 일본의 토착신앙 등 동아시아 종교 전통의 통일성을 상징하는 종교적 이미지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종합한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창조하여 내용과 형식면에서도 통일성을 이룬 근대의 위대한 화가로서 일본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랑받으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화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건대 데사이만큼 지적이며 종교적이고 현대적인 화가는 없었습니다. 그는 일본 문인화 전통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현대 미술의 문을 열어젖힌 위대한 화가였으며 문명의 격동 시기에 미술에 나갈 길을 새로 제시한 예술의 안내인이었습니다. 데사이의 작품 중 가장 큰 컬렉션은 효고현 다카라지카에 있는 불교 사찰인 키요시코진 세이초지의 부진에 있는 사설 미술관인 데사이 기념관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프린스턴, 미시간 대학 미술관, 국립 아시아 미술관, 보스턴, 미니애폴리스 미술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 버밍엄 미술관 및 유럽의 여러 미술관 등에 산재해 있습니다.